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번에 이제 아베 수상 같은 경우도 후면 뒤에서 여러분들 총을 쏴가지고 인명을 살상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은 내각제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접 경우 같은 게 상당히 이렇게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이번 사건도 보니까. 그 같은 사건이 이제 일본에서 또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예. 이 뭐 뒤에서 그냥 거의 그게 폭탄이었으면 뭐 이번에 기시다 일본 수상이 사망했을 것 같은 사건이죠. 바로 옆에 떨어졌으니까 30센터 쉐파이프 1미터 앞에 툭 일본 기시다 총리 목숨을 구한 10초. 예.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경호들을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아베 수상 때도 당하고도 또 뒤가 뚫렸다. 경호원 한 명이 허공을 가로질러 날아드는 폭발물을 발견했지만 폭발물이 땅에 떨어진 데야 총리에 대한 경호 동작을 시도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후면에서 이제 이분이 기시다 총리입니다. 예, 이 앞면에 아마 이제 연설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폭탄이 이렇게 날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도 이게 눈치를 못 챈 거죠. 폭탄이 여러분들 그렇게 뭐 위력적인 폭탄이 아니지만 이게 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폭탄이 예? 폭탄이 이렇게 제가 정지 화면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다음 여러분들 이게 떨어져가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굴른 겁니다. 이때 이러면 이분이 아마 경호원 같은데 경호원이냐 아니면 수행원인지 이분이 가방을 가지고 이 폭탄을 여러분 덮습니다. 이렇게 이때 뭔가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시다 총리가 뒤를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뒤를 돌렸죠. 이 여러분들 가방으로 덮은 이분이 경호원이냐 수행 비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분이 이제 바로 뛰어들어가서 기시다 총리를 한쪽으로 밀면서 몸을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일본의 이런 이 수상을 경호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어요. 아베 수상 상황하고 이러면 딱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면은 총을 발사했으면 분명히 사람을 살상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완전히 그냥 폭탄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게 이런 폭탄을 덮는 겁니다. 이게 폭탄인지 아니면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방탄막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예, 방탄막이라고 알고 있고 경호원이 맞다고 그러네요. 경호원이 아니라 어부 출신의 일반 예, 그런 좀 나이가 드신 빨간 예, 위에 재킷을 입으신 분이 테러범을 그냥 예, 이렇게 엮어가지고 예. 차, 이 뭐 여러분 한 번 정도면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웃 일본이 일본인답지 않은 일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뭐 이렇게 경호 요원들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는 이제 아베 수상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과잉 경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또 적대국가하고 이름들 이렇게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과잉 경호다 또 충분한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막아야 되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